새해 광주시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입니다. 국가 AI 전략에 맞춰서 광주시를 AI 중심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건데요. 집적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석박사 양성 등 소프트웨어까지 AI 선도도시를 향한 항해를 본격화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20대 핵심 시책 가운데 1순위로 꼽은 AI 중심 도시 광주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우선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AI 산업을 육성할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전략산업국을 인공지능 산업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 정책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또 올해 AI 육성 예산으로 622억 원을 확보한 광주시는 직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첨단 3지구에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완료한 뒤 올해 말부터 공장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와 함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사업단 구성 등 추진 체계를 늦어도 금년 2월 중에는 만들 계획이고요. 첨단 3지구 연구단지 그린벨트가 지금 해제됨에 따라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AI 중심 도시를 위한 하드웨어 조성과 함께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 양성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석박사를 배출할 AI 대학원을 개원할 예정이고 광주시도 실무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AI 사관학교를 올 3월 개교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대학교들도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잇따라 개설했습니다. 호남대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관련 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AI 융합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또 그리고 AI를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알아야 될 그런 미래의 언어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역 기업들도 투자 유치와 AI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하는 등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 교육이 중요한 AI 산업에서 아직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AI와 관련된 과목이 없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